오늘은 시편 23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 다윗은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부르려면 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사를 만들려면 시를 써야죠. 그 다윗은 시인입니다. 다윗은 참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은 진짜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다윗을 특별히 참 사랑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참 사랑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 로마서 7장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도 완벽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해야만 참 이제 모든 우리 유전자에 배어 있는 그 죄들 죄적인 그 죄적인 본성 죄성이라 그러죠. 죄성은 우리 유전자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엄청난 죄를 짓죠. 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 쪽으로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악령이 끌어당기는 쪽으로 선택해서 악령 쪽으로 갔다. 그래서 그럴 때 다윗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가 다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뭘로 부르는지 아세요? 그거를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은 시편 86편 제가 이것을 보고 야 깜짝 놀랐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커서 내 영혼을 깊은 뭐예요 음부에서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스올인데 이게 참 성경 번역이 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이게 스올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지옥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음부라고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음부는 그래서 이 더 확실하게 번역한 한글 킹 제임스를 보면 주께서
무엇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내 혼을 구원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이 말은 우리가 뭐 죽으면 혼이 지옥 간다는 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혼은 자, 이제 사람들이 혼을 내 몸 속에 내 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에게 나라는 것이 형성이 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몸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마음 못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뭐가 들어와서 형성시킵니까?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악령이 들어오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속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거를 지옥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에 내가 아직도 살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이 내 마음 속에 없으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자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 있는 다윗이 지옥을 갔어. 그렇죠? 언제 갔어요? 그 죄를 짓고 다윗이 정말 나쁜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도 지었고 간음죄도 지었고 누구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사단 악령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그래서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 다시 성령을 주셔서 다윗을 구원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죽어서야만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윗은 지옥 갔다 왔어. 그걸 알아야 돼.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혼이란 게 나오는데, 자 혼은 언제 내 몸을 빠져 나간다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빠져 나가는 게 혼이에요. 자 다윗은 죽어서 지옥 갔어요? 살아서 갔어요? 살았어. 살아서 뭘 가지고? 자기 몸으로. 자기 몸이 지옥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온 몸을 가지고 지옥을 간다. 그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선입견.
그 선입견은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헬라 철학이라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런 온 세계 철학적으로 완전히 영향을 미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을 만들어낸 거야. 사람 죽으면 나온다. 그래서 그 헬라가 그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온 세계를 정복했잖아. 그래서 온 세계가 그 헬라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까지도?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제 성경, 그런 성경만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이 사상을 우리 히브리 사상이라고 그래요. 성경 사상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정신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헬라 정신을 가진 학자들이 번역하면 헬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성경을 조심해서 헬라적으로 보지 않도록, 보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내 혼, 그럼 이 혼이란 말 뭐냐 하면 이제 이 시편을 다시 보면 나가 혼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자아,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상구라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자아가 돼가지고 이 이상구라는 그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구의 사상, 이상구의 교훈, 가르침 이런 것을 나의 혼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상구가 오늘 교통사고로 팍 죽어버렸다. 그래도 이상구의 무엇은 죽지 않아? 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상구가 팍 교통사고로 죽자마자 이상구의 혼이 우우우 이게 아니에요. 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상구의 교훈은 살아있다. 어디 보면 나와. 유튜브 보면 아직도 나오고, 강의가 나오고, 책이 있고, 그렇죠? 이상구가 쓴 책 안에 이상구의 교훈, 인격, 이런 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몸과 혼, 그렇게 얘기할 때, 몸은 뭐, 여러분 다 잘 아는 거. 영은 뭐 잘하는 거. 그런데 혼은 뭐예요? 내 몸 속에 영이 들어와서 형성시킨 혼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근데 이 인격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려면 시편 18장을 보시면 돼요. 18장 5절을 보시면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무슨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나의 혼입니까? 납니까? 나예요. 그래서 이 나 그럴 때 나 자아. 그럴 때 혼이, 그게 인격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 혼이라는 말과 나라는 말을 어떻게 같이 써요. 그래서, 자, 이제 그 정도 해놓고,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저도
그 고통을 옛날에 그 심각한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괴롭고 그럴 때 이 시편 23편을 많이 읽고 또 마음속으로 읊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요거 딱 여섯 줄밖에 안 돼요. 여섯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정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멋있게 표현한 그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를 시적으로 노래로 나타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야.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다윗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왜 그래?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한테 부족한 게 없어? 네. 그래서 그 목자라는 말의 의미가 목자라는 말의 뜻을 바로 알면 이 말이 완전히 이해가 돼요. 우리는 목자라고 그러면 지도자 무슨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도 어떻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양은 여러 동물들이 있지만 양이란 동물처럼 어리버리한 동물이 없어요. 완전히 어리버리해요. 개를 키워보면, 특히 진돗개를 키워보면 하여것들 똑똑해요. 아무튼 눈치도 빠르고 강아지 때부터. 그런데 양들은 어리버리해. 이 진돗개 새끼들은 산에 데리고 가도요. 지 마음대로 어디로 가버려. 그리고도 어떻게 다 찾아와요. 두 달밖에 안 된 놈들도 그 참 놀랍대요. 근데 양들은 방향 감각도 없고 지리도 기억을 못 하고. 반드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은 아무 무기가 없어. 다른 동물과 싸울 수도 없고. 양처럼 참 무방비 상태. 그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악령들에게 뭐라? 무방비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겁이 많고. 그래서 모든 것을 목자가 어떻게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는 의미보다는 완전히 양님들을 어떻게 섬기는 종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철저히 섬겨야 되고 이것들은 이게 머리가 자란다 알아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목자가 일일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풀이 아주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양들이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곳을 찾아간다든지 어디 가면 물이 아주 맑은 물이 흐른다. 그러면 그 물가로 어떻게 알아서 간다든가. 양은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다 알아서 섬겨야 돼.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이거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목자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을 찾아서 양님들 일로 오세요. 여기 제가 찾아놨습니다. 일로 오시면 편히 쉴 수 있고 아주 맛있는 풀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누구요? 비서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회장님, 일로. 그러니까 그게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님들은 회장님들이고 하나님이 비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고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주러 왔다. 박수! 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면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자, 내 몸에 암이 생겼다.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 바보들은 몰라. 이 양 같은 이놈들은 몰라요. 내 몸 안에 암세포 생겨도 몰라. 그럼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기를 보내서 T세포를 다 해서 암세포 있는 대로 쫙 파견을 하고 그래서 암세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또 탁 켜줘. 그래서 암세포를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누구를 포함해서 김정은이도 포함해서 그런 분이 하나. 내가 밥을 먹으면 뭐예요? 여러분 아침 식사했잖아요. 소화를 여러분이 시켜요. 하나님이 소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네? 위장세포 안에 소화시키는 물질, 소화효소를 생산한 유전자입니다. 그럼 그 보내서 그 유전자를 켜주면 소화효소가 생산이 돼서 강의 듣고 있는 동안에 소화가 다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어요. 그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것은 하나님을 권위주의적인 그런 존재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을 보고 너희는 뭐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되라 그런 거죠. 어린 아이는 뭐예요? 부모가 섬기는 것을 어떻게 마음 놓고 받아들이는 그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그거를 그런 게 진리다. 이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자, 풀은 자 마음껏 이 맛있는 풀 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피곤하시면 배부르시면 어떻게 좀 들어놓아서 쉬세요. 아 그리고 바로 저게 뭐예요? 물가 물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님들이 뭐라 그럴까? 알았다.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또 목마르면 물도 마시겠다. 고맙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 그것이 바로 목자,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 주신다. 나를 섬겨 주신다. 여러분, 암세포 죽일 때 주로 언제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양님들은 주무시는데 목자님은 내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암이 나올 수 있을까? 임선생님은 참 좋겠다.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이 나의 암세포를 죽여주시는 거야. 그걸 상상을 해. 강의 시간에 본 사진도 상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그것이 뭐예요? 어린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를 않죠. 엄마 아빠가 다 해주게 돼 있다고 믿는 게 어린 아이지. 그렇죠? 자기는 못하니까. 그 믿음을,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보세요,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혼이 아니에요. 소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것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죽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헬라 영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혼을 무슨 소생시켜? 그러니까 나를 또는 나의 뭐예요? 생각을, 나의 인격을 다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절대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혼이라 그러면 헬라 혼이 히브리 혼은 헬라 혼과 뭐예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고. 그렇죠? 온 몸이. 온 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사단의 마음, 악령의 오염이 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꾸어 주셨다. 즉 사망적 마음을 무선적 마음으로 생명적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게 소생이죠.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 여기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의의 길이 뭐예요, 뭐? 그렇죠.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길은 죽어가는 나를 살려, 죽어가는 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 죽었던 나가, 죽었던 나라는 건 어떤 나예요? 조건적 생각으로 가득했던, 완전히 조건적 생각으로 지배당했던 내가 누굴 만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 네. 의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네. 그렇죠? 죄인, 의인.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람, 죄인의 반대는 뭐예요? 의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죄인은 무슨 자? 죽은 자입니다. 의인은 무슨 자예요? 산 자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됐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 자,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을 소생이라 그래, 소생. 그래서 내 마음이, 마음 속에 조건적 생각을 가진 나가 소생하여 생명이 와서 내가 무슨 자가 되었다? 산 자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의 본질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슨 자? 무조건적. 즉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언제 사람? 옛 사람. 이렇게 산자가 된 사람은 새 사람.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 조건적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이렇게 내가 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거듭난다고 그런다. 거듭남. 거듭남이란 것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남을 말한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다. 산자가 되게 하신다. 무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네,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해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잘나서 착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다. 자기 이름은 뭐예요? 자기 이름은 여호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참, 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만큼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그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뭐 필요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있는데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유전자. 그 하나님 욕만, 예수님 욕만 맨날 하는 이상구의 유전자도 하나님이 뭐야? 다 조절해 주시는 거를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구가 아무리 하나님의 욕을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어떻게 이상구를 계속 돌봐주시고 계셨다. 은혜를 몰랐다 이 말이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신 분이야. 누가복음 6장 35절. 그렇게 다 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이상구를 받아주셨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아,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몰랐고 악할지라도. 아,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 없으면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구나. 심지어 그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물리학적으로 물리학 공부 잠깐 하고 갑시다. 자,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이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이 물질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커피잔이야. 커피가 좀 있네. 그건 뭐예요? 그래서 이 커피잔도 물질이에요. 그렇죠? 이 물질을 최소한도로 분석해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이런 원자가 나온다. 원자를 아톰이라고 그래요. 아톰. 원자. 그래서 원자탄을 아토믹 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자는 원자핵과 그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런 거, 뭐? 전자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핵을 들여다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프로톤,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양성자를 보면 이 안에 이 세 가지 세 개의 또 다른 입자가 있는데 그거를 쿼크라 불러요. 쿼크. 이 쿼크를 또 끝까지 분석해 보니까 뭐야? 이게 이 여자들 그 머리 고무줄 이렇게 밴드 고무 밴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쿼크가 생기고 쿼크가 있어야만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야만 원자 핵이 생기고 원자 핵 주위로 전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원자이네. 그래서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에너지 그 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 보면 여기 자 원자 핵이 있고 그렇죠? 그 원자 핵을 보면 양성자 핑크색 양성자가 있고 노란색 중성자가 있다. 그래서 중성자도 쿼크가 세 개, 양성자도 쿼크가 세 개 있다. 그래서 이 쿼크를 또 분석해서 내려가면 결국 에너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어디 속에 있는 에너지다?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특히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뭐 하기 위하여?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만이 스스로 있을 수 있다? 사랑만이. 그래서 사랑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시면 스스로 있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뭐 하려고 창조를 해요? 사랑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사랑 받기 위하여 낳는 엄마 있어요? 사랑 주려고 아기를 낳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생명의 길 죽지 않고 사는 길로 의의 길로 무조건적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교회 돈을 많이 내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 영혼을 그래, 그렇죠. 이제, 여기, 이 한국말 성경은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예요. 왜? 보세요. 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oul입니다. soul. 아시겠죠? 영은 뭐예요? 예, 네, 스피릿이에요. 네. 그래서 영이 있고 어떻게 혼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왜?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나 악령이거나 둘 중에 하나고 혼은 뭐예요?
내 한 인간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서 어떤 인격을 형성시켰냐. 그래서 영하고 혼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영혼이라면 우리가 영혼, 영혼 하는데 이런 단어는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 영혼은 그렇다면 뭐예요? Spirit, Soul 이런 다 이거예요. 이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동양에만 있어요. 이거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이 두 개가 같아. 이걸 섞어놓은 이거는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지. 영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성경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한 보면 내 무엇을 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영혼을 영혼이란 말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뭐요? 혼입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누가? 내가! 그래서 이 내가 잘못 선택하여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나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아, 이 악령이 유혹하고 나는 그 유혹을 선택하여 어디로 가고 있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 사망의 길. 예. 예. 이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했어요. 내가 선택해서 사망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악령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이것이 스월 음부. 예. 예. 또는 그 신약 성경은 이제 음부 뭐 이렇게 그 지옥이 다 그 지옥이라는 뜻인데 예. 여기저기 이렇게 살짝 지옥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음부라고 번역하고 또 뭐 구약 성경은 스올이라고 번역하고 이래서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러니까 내가 악령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 속이 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음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돼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이유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들어가면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어떤 교인을 미워하게 되죠.
미워, 누구를 미워하면 그 지옥이 아니에요. 예, 네, 지옥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미워하는 사람들은 참 그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 예. 그 지옥, 왜 지옥 그렇게 미워하는지. 예. 내가 괴로워서라도 못 미워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은 지옥을 그 증오심을 선택해서 그 내 유전자를 끄고 나를 죽이는 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곳으로 가. 그곳이 어디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하고 걸로 들어가서 다닐지라도 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야. 두려워하지 뭐요?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와 뭐요? 함께 하심이라. 야,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유전자 꺼지면서 내가 죽어가는 죽음의 길로 내가 다닐 때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디에서? 그 지옥에서 그거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다윗이 죄를 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지가 선택해서 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제가 이상구가 하나님이면 그래 들어가서 돼져서 죽으려면 죽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뒤에서 따라오실 것을 다윗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다. 따라와서 하나님이 다윗 너 왜 그렇게 들어가? 못 들어가 너는 해서 강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그냥 거기다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필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바로 어디 있어요? 바로 뒤에 계셔. 그래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도 함께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뭐요?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차 하십니다. 예.
해. 태양이 아니야, 이건. 태양이 아니고. 내가 사단으로부터, 악령들로부터 받는 그 악령이 나를 해치는 그 해. 해가 아니고. 그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자, 항상 목자들은 뭘 갖고 댕겨? 예. 막대기와 예. 지팡이. 예. 예. 긴 거를 갖고 댕깁니다. 예. 왜? 예. 늑대들이, 예. 예. 오늘 곰들이 어떻게?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마다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 네. 목자가 양놈 말 안 듣는 양놈들을 때리려고 막대기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 5절 아 얘가 이제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뭐예요? 목전에서, 면전에서, 이 내 원수는 누구예요? 악령들이에요. 악령들이 나를 어디로 끌어들인 존재들이에요? 사망의 엄청 골짜기. 나를 죄 짓도록 유혹한. 그런 악령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악령들이 나를 유혹했고, 나는 그 유혹을 선택해서 죄를 지었어. 그 악령들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누가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 차려 주신대.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 거기서 초장에 누워서 그렇게 하시고 다 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예요? 밥상 꺼정 차려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밥순이야. 그죠? 밥상. 근데 밥상을 차리는데 어디에서 차려준다? 악령들 앞에서, 나를 죄짓게 한 악령들 앞에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악령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악령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런 다윗은 벌을 줘야 된다. 죄를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벌 대신에 뭐를 차려줘? 밥상을 차려준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 내가 죄 지었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밥상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 복음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벌은 왜 그래요? 벌은 누가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령들이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이 다윗이 우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왜 밥상을 차려 주십니까? 힘내라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윗은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자기의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줄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다윗이 죽어야 될 죽음은, 다윗이 받아야 될 형벌은 내 아들이 대신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입 닥쳐. 나는 다윗에게 지금 밥상을 차려준다. 참 하나님을 밥상 차려주시는 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배짱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뭐 죽어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맨날 막 급식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가장 배가 고플 때 그렇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하나님 배고파요. 그럼 거기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요? 그래 이거 먹어라 하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 예. 그랬더니 나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뭐예요? 피죠. 예수님의 피죠. 그 피는 포도주. 그래서 내 마음의 포도주 잔이 하나님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생명의 포도주로 내 마음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나에게 이 생명의 포도주를 내 마음의 잔에 부어 주시니 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내 온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어떻게 나를 따른대요. 응?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댕겼어요, 안 따라댕겼어요? 예.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기 때문에 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종님이야. 최고의 종, 나를 최고로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를 따라들어 오셔서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죄를 계속 지으리라. 내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의 전에 지금도 거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참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우리 유전자를 직접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의사도 우리 각자의 유전자를 정말 만져주시고 조절하실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만 이 조건적인 그 악령이 넣어둔 조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유전자에 철저하게 배어 있어서 우리가 그 만져주심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결국은 끝까지 우리가 치유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끝까지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생을 주시게 되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가끔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선택해서 다닐지라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골짜기까지 나를 따라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